이 의서가 정말 멋진 의서입니다. 왜? 가난한 백성들이 비싼 약재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병 생기면 녹용이든 인삼이든 좋은 약재 사서 고칠 수 있는데 가난한 백성들은 그런 거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산 선생님이 이 지역의 산에서 나는 나무뿌리 또 좋은 식물 그리고 바다에 나는 수많은 어류들 또 조개류들 이런 데서 성분 다 좋은 거 뽑아가지고 어떤 병 생겼을 때는 어떤 거 먹고 고쳐야 된다 이런 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촌병옥지 이후에 조선의 백성들의 생명이 엄청나게 연장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바로 어떤 거냐, 이 포항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백성들의 가난한 삶을 극복하고 백성들의 어려운 건강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이곳에서 시작됐다. 특히나 이곳 포항은 포항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화랑들의 훈련 장소 아니겠습니까? 특히 영일만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이 영일만 해를 맞이하는 이곳에서 화랑들이 수도 없이 와갖고 바로 통일을 위해서 외세의 적을 물리치기 위한 엄청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돼서 윤석열 타도 그리고 새로운 정의로운 나라 건설의 시작이 되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이 무덥더라도 지치지 않고 함께 하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멋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사분들도 많이 내려오셨어요. 근데 연사분들한테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연사분들 말씀은 평소에 한양에서 할 때보다, 예, 서울에서 집회할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가급적이면 이 지역분들과 함께하는 의지를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늘 처음 행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행사 한번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오송 지하차도부터 시작해서 이번 수에 돌아가신 많은 분들 또 유가족분들을 위한 명복 우리 묵념을 잠깐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수에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노동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노동열사 그리고 많은 민주화운동가들 특히 경상북도 일대에서 애써주셨던 많은 열사들을 위해서 잠시 묵념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